모양이. 어? 그렇죠. 네. 여왕님처럼 이렇게 보이시죠? 예. 목이. 아니 저도 사실은 강심장 출연 이래로 이렇게 호사스러운 의자에 앉아보는 게 처음인데요. 다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어. 제가 오늘 또 중대 발표라는 제목을 썼는데요. 네네네.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. 예, 예. 제가 드디어 어버이가 되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그럼 지금 몇 개월이 되신 거예요? 이제 5개월로 막 접어들었어요. 아~ 사실은 이제 첫 그 임신이어서 좀 더 조심스럽게 늦게 알리고 싶었는데 배가 계속 나오는 바람에 이제는 얘기할 때가 돼서 저는 배가 많이 나와요. 노사연 씨, 잠깐만. 설마요. 설마. 설마. 저는 다시는 아기를 못 낳게 됐습니다. 아, 안타깝다. 아니 왜냐면 아 이무성 씨가 얼마 전에 정관 절제 수술을 이무성 씨가 정관 절제 수술 받았어요. 양쪽 다 책임 있습니다.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요? 예, 예, 알겠습니다. 이런 얘기 아니면 좀 센 토크 나왔을 때 네, 네. 아이한테 안 좋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그 특별히 헤드폰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. 아, 예. 아 저를 위해서? 예. 아니 지금 이제 막 TV를 예, 예.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. 예, 예, 예. 좋은 거 많이 듣고 좋은 거 많이 보고 해야 되니까 예. 남아 너무 네, 네. 혹시 뭐 노사연 씨나 이성민 씨 뭐 저번 때 네. 아주 오래 전 기억이긴 하겠지만 중요시 해야 될 거. 남편을 미워하지 마세요. 왜냐하면 남편하고 똑같이 생겨서 나와요. 그러니까 누굴 미워하면 미운 사람하고 똑같이 생겨서 나와요. 노사연 씨 애도 지 아빠 쏙배 닮았고요. 생각 많이 해서 그렇지 미워했진 않아요. 많이 하지 마세요. 네, 남편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미운 마음들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가되니까 미워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평생 입덧이었어요. 우리 효진 씨한테는 네. 그러니까는 늘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땡기는 대로 그게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아기가 먹는 그렇죠, 거니까 예. 네. 네, 그때 한번 양껏 먹어보세요. 아, 네. 네. 정말